안녕하세요, 딩키입니다. 오늘은 심형탁도 몰랐을 도라에몽 소름끼치는 사실들 4탄. 그 중에서도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지식들, 도라에몽 알쓸 신잡 14가지를 모아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라에몽 도구는 3분의 2가 대여품이다. 도라에몽이 가지고 있는 약 2천여 개의 도구들 중 700개 정도는 싼 값에 대여한 도구라고 하는데요. 도라에몽 도구가 맨날 불량인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두 번째, 진구가 매번 빵점 맞는 이유는 문제가 이상해서다. 진구의 시험지라고 나온 이미지인데요. A. 텔레비전 위에 귤이 한 개 있습니다. 그렇다면 텔레비전 위에 있는 사과는 모두 몇 개입니까? B. 당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엔 누가 몇 명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 진구가 점수 받기가 어려울만 하네요. 세 번째, 퉁퉁이는 중국에선 시진핑과 비슷하다고 검열 당국에 의해 검열당했다. 곰돌이 푸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중국에선 퉁퉁이를 검색할 수 없다고 하네요. 네 번째, 퉁퉁이는 참외배꼽이다. 다섯 번째, 진구의 집은 25년 후 공원의 공중화장실이 된다. 여섯 번째, 비실이는 자다가 소변을 누는 야뇨증이 있어서 잘 때마다 기저귀를 차고 자야 한다. 일곱 번째, 퉁퉁이는 소꿉놀이 하는 취미가 있다. 아무도 모르게 소꿉놀이를 즐기는 여성스러운 면이 있는 퉁퉁이. 그런데 도라에몽에게 들키자 비밀로 해달라며 뇌물을 주기도 하네요. 여덟 번째, 도라에몽이 벽장 속에서 자는 이유는 학창시절부터 벽장 속에서 자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도라에몽은 기계지만 소변도 보고 양치도 한다. 열 번째, 비실이는 빠른 년생으로 사실 진구, 퉁퉁, 이슬이보다 한 살 어리다. 열한 번째, 작가님의 묘지는 도라에몽과 도라미가 지키고 있다. 도라에몽의 작가 후지코의 묘에는 도라에몽과 도라미가 지키고 있는데요. 도라에몽의 4차원 주머니 안엔 편지 같은 걸 넣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12번째, 일본 대학교엔 도라에몽 학이 있다. 요코야마 야스유키는 일본 도야마 대학에서 도라에몽 학 명예교수로 있고 관련된 논문만 10여 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비밀 도구의 명확한 정의, 등장인물 분량 분석, 노비타 인생관 등을 가르친다고 하네요. 13번째, 진구는 한겨울에 추워 죽겠다면서도 반바지만 입는다. 작가가 활동성 있는 모습을 위해 진구에게 반바지를 입혔다던데 쇼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논란도 있었다고 하네요. 14번째, 도라미는 불쌍한 대학원생이다. 도라미는 도라에몽의 여동생 로봇으로 9살 된 로봇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하고 꽃에 물 주고 독서하고 장 보고 온 다음엔 대학원 연구실에서 문학, 과학, 철학을 연구한다고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